일단 처음에는 21이라는 그 걸그룹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도쿄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템이죠. 레깅스를 한국에 대유행시킨 장본인 바로 21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독특하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소화하고 또 즐길 줄 아는 패셔니스타 21을 스타일 아이콘에서 만나보시죠. 새로운 패션을 받아들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녀들이 워낙에 옷을 소화해낼 줄 알기 때문에 Hey pretty boy, you ain't got nothing on me. Hey lady, yeah, let's go. 온스타일 스타일 매거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s up with 21? 그녀들이 하면 유행이 되고 그녀들이 하면 스타일이 된다.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패션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 21. 컴백을 앞두고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 그녀들을 만나보자. 스타일 아이콘 21. 무대가 아닌 한 포토 스튜디오에서 만난 21. 남다른 스타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녀들이 오늘은 섹시하고 트렌디한 데님 모델로 변신. 새로운 데님 스타일에 도전할 예정이라는데. 처음 뵙는 건가요? 오랜만에 뵙는 건가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올가을 그녀들의 데님 스타일링 노하우가 기대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데님 화보 촬영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만난 멤버는 락시크를 컨셉으로 드레스업한 21의 리더 CL, 블랙 워커와 짙은 워싱의 데님, 그리고 빅사이즈의 액세서리를 매치해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했다. 나 이거 빼볼까봐. 아, 아니요. 조금 더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빼보고도 찍어보고. 데뷔 이후 파격적이고 신선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CL.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녀의 패션 감각은 무대 의상에서부터 화보에 이르기까지 늘 색다른 모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신으세요.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하니까 CL 다 움직여봐. 오랜 촬영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웃음을 보이는 CL. 좋아. 아무래도 CL인 것 같아요. 약간 소화하기 어려운? 어떻게 말하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패션도 많이 잘 소화하고요. 근데 옷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스타일리스트 분이 못 오신다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런 때가 있으면 CL량에다 해줘요. 한 명 한 번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 해도 돼요. 아, 다 해도 되나요? 아, 너무 뽑기 같다 그랬네. 그렇잖아요, 멤버들. 다라 언니는 섹시한 걸 좋아하니까 섹시하게 한번 입혀보고 싶고 보미 언니는 의외로 또 멋있는 걸 입고 싶어 하니까 또 그렇게 입혀보고 싶고 민지는 또 굉장히 여성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 보여지는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모습들도 한번 제가 할 수 있다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21 멤버가 인정하는 최고의 패셔니스타 CL. 그녀의 타고난 패션 감각과 패션에 대한 남다른 욕심은 스타일리스트마저 감동시켰다는데 최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세서리들을 싸가지고 촬영장에 올 만큼 되게 스타일링에 관심도 많고 욕심도 있는 편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또 더 좋은 스타일링이 나오기도 하고 언제나 자신만의 위트 넘치는 감각으로 스타일리시한 액세서리 매치를 선보이는 CL. 수많은 액세서리를 유행시킨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는 바로 선글라스다. 네, 중요해요. 왜냐면은 주어진 옷이 있잖아요. 딱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액세서리를 어떻게 하고 머리 어떻게 하고 거기서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니까. 데님 미니스커트와 피케 셔츠 그리고 베이지 트렌치 코트로 스포티하면서도 러블리한 가을 룩을 완성한 박봄. 바바리 입었어요. 그죠? 러블리. 저 러블리 컨셉인데요. 약간 가을에 이런 코트 하나 입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소 그녀는 어떤 스타일을 즐길까? 짧은 치마 좋아하고요. 되게 짧은 핫팬츠 그런 걸 되게 즐겨 입어요. 진짜 편하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화보와 무대에서 나타나는데 토베는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에 레깅스. 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미니드레스. 강렬하고 화려한 프린팅 스타일로 21 신드롬을 일으킨 박붐. 9학년 워낙 다리가 긴 편이어서 이런 심플한 그런 스트라이프 티에 워싱이 세게 들어간 이런 애들 스키니진 그냥 아예 진을 강조하고 다리 강조하는 그런 무드를 아예. 최근 상추 다이어트로 바디라인을 더욱 글래머러스하게 가꾼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남다른 각선미로 완성한 박봄의 매력적인 미니스커트 룩. 여기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까지 더해지자 그야말로 스타일 아이콘다운 포스가 분위기를 압도했다. 화보 촬영장에서 만난 세 번째 스타일 아이콘, 산다라 박. 절대 동안 외모와 함께 위트 넘치는 스타일을 선보였던 그녀지만 최근엔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와 하이힐, 블랙 미니드레스에 망사 스타킹 등을 매치하는 등 여성스럽고도 섹시한 이미지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 그녀가 새롭게 선보인 데님 룩. 과연 어떻게 연출했을까? 스키니 데님에 펑키하고 볼드한 뱅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핍토 부츠와 블랙 레더 벨트와 체인을 매치해 펑키하면서도 보이시한 느낌을 강조한 산다라 박. 인형 같은 외모와 달리 평소 보이시한 스타일을 즐기는 산다라 박. 평소에도 그녀는 데님을 즐겨 입는다는데. 저는 자주 입죠. 저는 항상 청바지에 티셔츠 입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힐을 신었고요. 헤어 메이크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게 여자의 그거긴 한데 언니도 자기 스스로 되게 매추럴하면서도 보이시한 그런 이미지를 또 좋아해서 그리고 또 워낙에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더 자라 언니가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그녀는 레드워커와 레이스가 가미된 체크난방으로 내추럴하면서도 보이시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21의 막내, 공민지의 개성 넘치는 데님 룩을 살펴보자. 블랙톱과 독특한 워싱의 스키니 진, 여기에 브라운 레더 재킷과 심플한 액세서리로 유니크하고 세련된 룩을 완성한 그녀. 하지만 평소 그녀가 즐기는 스타일은 따로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르게 여성스럽게 원피스도 있고 화려한 프린트와 디테일이 돋보이는 강렬한 의상에 귀여운 액세서리를 믹스매치해 발랄한 매력을 강조한 공민지. 한층 성숙되고 여성스러워진 그녀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바로 원피스라는데. 원래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그냥 뭐 당연히 편안하게 레깅스에 그냥 그런 롱탑 이런 게 제일 편안해 하긴 하는데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화보나 그럴 땐 특별한 때 입으니까 원래 안 입던 옷 입는 거 되게 좋아. 그리고 잘 어울리고. 시크하거나 펑키하게, 러블리하거나 유니크하게, 각자의 개성을 살려 스타일리시한 데님 룩을 선보인 21. 스타일리스트분들이 정말 멋있게 준비한 옷이랑 작곡가분들이 준비한 곡이랑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이번에 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재밌어요. 그 어떤 의상일지 살짝 알려줄 수 없나요?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남다른 패션을 추구하는 그녀들의 컴백 무대는 또 어떤 모습일까? 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21. 그런 그녀들이 새롭게 선보일 스타일 또한 기대해보자. 글로벌 스타일의